안녕하십니까.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제가 드디어 1만 명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유튜브에서 한 3년 전부터 강연장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풍경이 좋은 데서 동영상 촬영해서 올렸습니다만, 안녕하세요.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 제 자신이 이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지난 한 3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새로운 평전시장, 어떤 인물의 성공사를 인물뿐만 아니고 산업역사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경제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망하는 인물 평전을 시장을 거의 개척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이제 명예회장님이 참치로 굉장히 입신하신 분이죠. 그걸 성공을 한 경험을 정리정돈했습니다. 이제 평전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의 몰입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대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진, 신간은 계속 읽었습니다만은 미디어 환경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그렇게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바깥의 이제 환경 변화들, 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난 20년간 좀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삼가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겼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유튜브로 중심을 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굉장히 더디게 뛰어들었습니다. 지난 4월 한 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간 자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튜브에 투입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제 자신이 본래 성향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 방향이 이제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. 요즘에 젊은 분들 만드신 걸 보면 뭐 두 달 만에 10만 명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의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기민함은 없습니다. 그러나 제 자신이 이번 유튜브를 하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역시 마지막에는 컨텐츠의 경쟁력으로 결판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한 20년 정도 저는 한 110권 정도의 책을 썼고 서양 고전, 평전, 사회평론, 자기개발서, 리더십 이런 모든 분야를 대부분 이 커버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방법 그리고 노하우, 능력을 탑재한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정말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는 정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또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유하고 성찰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과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제 방송을 보시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저 공 박사가 정말 진심을 갖고 방송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것은 제 자신을 돕는 길보다도 그 방송을 듣고 그 젊은이들이 각성해서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거나 또 중년이나 장년에 처하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으면은 제가 교직에 몸담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의 삶과 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의 모토는 딱 두 가지입니다. 동시대에 인연이 있어 만난 사람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돕는다. 1세대 자기개발서 작가로서의 염원과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방송하는 저의 신념은 일치합니다. 두 번째는 10년 후 한국과 같은 책을 썼던 것처럼 이 나라가, 내가 나서 자란 조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도움되는 그런 콘텐츠를 널리 확산해서 많은 분들이 개화되고 개몽되고 선진화된 시민으로서 더 위대한 나라,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마침 이렇게 유튜브 환경이 자신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지식과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대에 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마치 오래 꽃 향기처럼 제 콘텐츠가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사회, 훌륭한 사회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의 건성하심을 빌면서 동시에 이렇게 1만 명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